안녕하세요. 스마일 달기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무지 오랜만이라 더 반갑습니다. 기지개를 폈습니다. 스마일이가. 그래서 뭐 분갈이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한파가 끝났어요. 그죠? 날씨가 엄청 푸근해져서 문 열어놓은 거 보이시죠?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환기도 시킬 겸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좋네요. 시원합니다. 문을 열어놨더니 이제는 여러분께서도 우리 다육이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물을 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죠? 이때 물을 안 주면요, 봄에 깍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열심히 줘야 합니다. 오늘요, 분갈이로 선정된 아이는 어제 쇼츠 영상에서 보셨던 원종 슬캔디인데요. 그 중에서도 못난이를 제가 골랐습니다. 네, 못난이를 골랐거든요. 예쁘게 잘 키워서 여러분하고 같이 또 힐링하도록 할게요. 예쁘죠? 이제 꼭지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요 아이들은 조금 묵어야, 조금 더 묵어야 엄청 예뻐집니다. 제가 청성미인을 좋아했는데요. 그 아이보다 더 예쁘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요. 이렇게 물이 예쁘게 잘 든 아이의 이름은요, 여러분, 롤리폴리입니다. 요 아이도 군생이죠. 요렇게 군생인 아이들은 다 적심인 거 아실 거예요. 요 아이들 제가 선정을 했고요. 제가 요즘 폭풍 분갈이, 뭐 공분부터 해서 대본까지 분갈이를 시작을 했는데요. 분갈이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너무 큰 화분에 심지 말자. 그래서 적당한, 딱 맞는 화분을 지금 고르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을 좀 골랐어요. 롱분에다가 그닥 크지 않거든요. 요 아이들을 골랐는데요. 어떤 아이가 들어가면 더 이쁠까요? 어떤 아이가 들어가면 더 사이즈가 맞을까요? 했더니 요 한 분은 이렇게 롤리폴리를 심어주면 사이즈는 맞아요. 색감요? 색감도 네, 맞을 거예요. 처음에 심었을 때 조금 그래? 언밸런스에 하던 아이들도요. 물이 들어주면요, 물이 들어주고 오래 먹을수록 그 화분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서 엄청나게 이쁘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다육이들 크기에 맞는 아이들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골랐고요. 흙을 털도록 할게요. 요 아이들 제가 물 준 지 한 일주일이 약간 넘은 것 같긴 해요. 일주일이 약간 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을 털었는데요. 네, 뿌리도 건강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깨끗해요. 묵은 뿌리도 없어요. 묵은 뿌리도 없어서 그대로 심어주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예쁘죠. 롤리폴리는 볼수록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색감이 끝내주죠. 요 아이들 네, 예쁜 화분에 심어주도록 할게요. 롤리폴리를 심어줄게요. 우리가 롤리폴리가 약간 더 커서 빨간색이 그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모나진 않죠. 이렇게 심어주도록 할게요. 빨망울 깔아주고요. 네, 굵은 마사.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분갈이를 하네요. 이제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봄 분갈이 시작을 하셔야 될 듯 싶어요. 네, 어여쁩니다. 네, 이게 롱분이라서요. 네, 뭐 화분이 작을 것 같다, 뭐 통이 작을 것 같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롱분이잖아요. 롱분은 뿌리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흙도 그만큼 들어가죠. 롱분은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통이 작아도 롱부는 그래서 좋아요. 흙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내가 보는 쪽이 앞쪽으로 해서 심어주도록 해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스마일이가 지겹도록 분갈이 하는 영상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통통통통 쳐줘야 흙이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물 주고 물 두 번 정도 주고 나면 그때는 폭토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흙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흙이 많이 들어가야 좋아요. 뿌리가 건강해지죠. 요 아이들은 뿌리가 건강한 아이들이니까 따로 뭐 영양제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아, 예쁘다. 올리플리는 묵었죠. 제가 갖고 온 지도 꽤 돼서 묵혔더니 요렇게 아주 어여쁩니다.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아, 요 아이 이름이 롤리플리예요. 빨간색 환분에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데요. 네. 예상 바뀝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원종 스윗캔디는 요 민 공방분 롱분이죠. 요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요 아이도 이제 보시다시피 꼭지점이 핑크잖아요. 얘도 핑크로 물들게 되면 요 화분이 약간 어두울지라도 노란 꽃이 있어서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아주 어여쁘게 자랄 겁니다. 흙 털다 보니까 세상에나 자기네들이 입장이 떨어져서요. 이렇게 입꼬지가 됐습니다. 요 아이들은 엄마 옆에 심어줄게요. 아, 또 묻어줄게요. 라고 할 뻔했어요. 심어줄게요. 제가 뿌리를 거의 잘랐어요. 저는 뿌리를 많이 안 남기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심어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뿌리를 많이 안 남기고 심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래로 내려 보내요. 되도록이면 네, 이렇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여기가 앞쪽이에요. 와, 예쁩니다. 어여쁩니다. 여기는 하우스라서요. 제가 상토를 조금 더 섞어줬어요. 기본 행복토에다가 상토를 더 한 바가지 딸기 바구니로 한 바가지 더 정도 섞었어요. 그래서 흙이 상토가 아주 맞습니다. 아우, 예뻐요. 역시 다육이는요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정답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심는 것도 그렇고 키우는 것도 그렇고 물 주는 방법도 그렇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도를 해줍니다.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톡톡톡 쳐주고. 저는요, 바로 물을 안 줄 거예요. 한 2-3일 여기에다가 이코지 된 아이를 심어 줄 겁니다. 한 2-3일 정도 있다가 그때 물을 줄 거예요. 이코지 아이도 정말 소중해요. 정말 소중합니다. 네, 요 아이도 엄마 옆에 심어 주도록 할게요. 네, 흙 속에 쏙. 뿌리는 흙 속에 들어가거라. 네, 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뿌리가 마르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요 아이. 요 아이는 이렇게 입꼬지를 하시다 보면 뿌리가 없이 이렇게 자구가 먼저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 아이도 그냥 놔둘 거예요. 놔둬서 물을 주다 보면
이 아이들도 이제 뿌리가 나오고 할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와, 예뻐요. 아, 너무 예뻐요. 아, 어떡하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 얼마나 더 예뻐질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 병충해도 강하고요. 아주, 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지를 하고 있어요. 분지를 하고 있답니다. 네. 분지도 하네요. 원종 스윗 캔디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너무 신나는 하루를 제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죠. 행복합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분갈이, 행복한 분갈이를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했답니다. 또, 다음에 예쁜 아이들 분갈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마저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